왜냐하면 금강석 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금강석 거리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구가 얼마나 눈이 안 오는 지역인지 다들 아시죠? 저는 아직도 1월 중순이 됐는데 첫눈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어디에서 첫눈이 내리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제가 기차까지 준비했죠. 중구청 관광기능과 정명입니다. 다른 곳에는 눈이 많은데 대구는 최근 2, 3년간 눈이 없어서 코로나 시국에 주민들한테 뭔가 핫한 뭐 이벤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한 게 잘 내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너무 서민적이다. 대구 사람도 마음이 역시 따뜻해. 좋겠다. 그러면 김강석 거리가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놀러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니야. 저녁한 지 오래됐어. 과외 생일에 터진 날에는 아 먼지가 돼요? 맞아요. 아, 네. 대구는 되게 눈이 안 와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눈을 직접 인공 눈이라도 내려주겠다. 아 재밌다. 그쵸. 되게 이쁘죠. 예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김강석 거리에 눈이 오는 것을 제가 직접 맞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대구에서 눈이 안 온다고 속상해하시지 말고 여기서 한 번씩 겨울나기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 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